자, 배운 부분까지 또 키워드 쟁점만 가지고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란 저속 표현이 언론 출판사의 보용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고 봤죠? 자, 음란 표현이 언론 출판사의 보용에 해당한다. 자, 해당한다고 봤고요. 자, 익명 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 보용에 포함되는지 자, 포함된다고 봤죠? 자, 일권리 실현에 자, 법률 전형이 필요하냐? 자, 필요 없다고 봤죠? 자, 헌법 직접 자, 일반적 공개 청구권 가지고 있다. 자, 저속한 간행물 출판금지, 자, 성인의 알권리까지 침해하니까, 이거 안 된다. 자,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하는 거, 자, 알권리 침해한다고 봤죠? 자, 수단 적절하지 못하다고 봤어요. 자,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를, 자, 6월로 한 것, 너무 짧다고 봤죠? 자, 정보 공개 청구권을 침해한다. 자,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보상, 사망한 사람, 자, 후손이 인격권 보고 규정, 네, 조치할 수 있다고 봤죠? 자, 정정보도 청구 요건, 자, 거짓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자, 안날로부터 3월, 이순후 6월. 자, 반론모도 청구권. 자, 고의가치 필요 없고, 위법성도 필요 없고, 자, 진실 여부 따지지 않는다. 자, 정정보도는 다른 점. 자, 진실 여부 따르지 않는가. 자, 이 언론사 5인 이상 고용조항 직접 제한하는 기본권 뭐냐. 자, 언론 자유다. 언론 자유 수도 주된 기본권. 자,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니까 절대적 금지라고 했죠. 자, 의료 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니까, 자, 사전검열 금지 대상 된다. 자, 허가검열 금지 대상에, 자, 물적 시설. 활동이 포함되냐? 자, 허가 검열 금지는 내용에 대한 금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시설 같은 건안 된다. 포함. 자, 외형적, 객관적 사항을 등록하도록 한 거. 그래서 사전 허가 대상 아니고요. 자, 5인 이상 고용은 등록 요건으로 한 것도 역시 사전 허가 아니고요. 자, 5개 광고물 설치 허가, 사전 허가. 이거 역시 이것도 내용을 규제하는 게 아니니까 사전 허가 아니다. 자,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 검열 절대적 금지라고 했죠. 자, 이런 필요한 경우라도 안 된다. 사전 검열 반은 절대로 안 된다. 자, 건강 기능 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 검열 금지 대상인가? 자, 이것도 광고 상업 광고도 사전 검열 대상 된다고 했고요. 자, 기능성 광고 사전 심의가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가? 자, 사전 심의 자,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봤죠. 자, 독립적 이원에도 자, 검열 기관을 볼수 있는 경우 자, 행정권의 주체가 돼서 권한을 형성하고 기관 구성 경우 자, 이 경우 자, 기능성 광고 여기도 그랬죠? 독립적 이원이가 행정권 주체가 된 경우다. 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행하는 의료기기 광고 심 사전 심의 자, 이것도 사전 검열이다 봤죠? 자,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은 자, 모든 형태의 사전적 규제를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자, 행정권에 사전 심사만 금지한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자, 방향 금지 가처분. 자, 요거는 법원이 한 거죠? 그러니까 사전 검열이 아니다. 사업부가 한 거니까. 자, 의료 광고 규제 이원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냐? 자, 비례 원칙이 적용돼요. 다만 이제 완화된 비례 원칙, 정치적, 시민적 표현과 좀 차이가 있으니까. 자, 자유 금지 원칙 아니고요. 완화된 비례 원칙이다. 자, 피침해자 삭제 요청 시 임시적 정부 접근 차단 조치. 자, 임시로 하는 거니까 30일 내. 기간도 짧으니까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자, 표현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이제 규제 차이. 자, 내용은 중대한 공익이 있어서 이제 엄격하게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자, 방법은, 내용보다는 합리적 공익. 자, 그래도 비례 원칙은 갖춰야 되지만 합리적 공익으로 제한할 수 있다. 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심사 규정. 엄격해야 되겠죠? 정치적 표현은. 아까 의료 광고보다는 정치적, 심의적 표현은 좀더 중요하니까. 자, 표현의 자유 규제하는 입법 시 개념 명확 규정 요구. 자, 이건 명확성 원칙과 관련된다고 했죠? 표현의 자유는 명확해야 된다. 자, 그래야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효과를 안 나타난다. 자,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자, 본인 확인 조치 의무 부과한 것. 자, 이건 언론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자, 탈법 방법에 의한 광고 배부 금지. 자, 광고는 효과 되게 크니까 이건 금지해야 된다. 성군도 자유, 표현의 자유,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 자, 지방의원, 지위 이용, 청구운동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지위 이용한 거예요. 그냥은 할수 있는데 지위를 이용하면 안 된다. 자, 비의료인의 자, 의료 광고 금지. 자, 의료 광고, 자, 보건권, 국민보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의료인 금지하는 거, 네,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위험의 명백성만을 기준으로 이적 행위 처벌하는 거. 자, 아직 우리 안보 현실에서 그 위험의 명백성만 이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봤죠? 자, 공무원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자,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자, 공무원 정치적 주장 표시 상징하는 복장 착용 금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아닌다고 했죠? 자, 공무원의 역시 정치적 중립성. 직무 수행 중 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공무원의 정치적 의견 표시, 공표 행위 금지. 이것도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공무원은 자, 공무원이기도 하고, 자, 군인의 소속된 특수한 신분이니까, 자, 정치적 의견 공표하지 말라. 자, 공무원, 국가정책에 대한 집단적 반대 행위 금지가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공무원, 군무원,
다 네, 정치적 중립성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집단적 반대행위 하지 말라. 자, 국가 모독죄 수단 적합성 인정 안 된다고 봤죠. 너무 광범위했어요 목적이. 자, 국기 모독죄 국가가 아니라 국기 모독죄 규정은 방법에 대한 규제니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자, 선거일적 90일간 후보자 칼럼 보도 제한 적합한 수단인지 수단은 적합하다고 봤어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자, 선거일적 90일간 후보자 명의 칼럼 보도 제한이 자, 표현의 자유는 침해한다고 봤죠. 90일 너무 길다. 자, 차별적 언사 혐오적 표현 못하도록 하는 학생인권조례 규정 자, 표현의 자유 침해 안 한다고 봤죠. 자, 사실적 시명예훼손 이것도 표현의 자유 침해 안 한다고 봤어요. 우리나라 참 명예훼손 많으니까 이런 거 다 규정 필요해요. 자, 허위사실적 시 사실적 시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적 시도 네,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자, 비방목적 명예훼손한 것 처벌하는 것 자, 이것도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자, 방송 편성에 간섭을 금지하는 것 자, 조항이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지 이 간섭 네, 영향을 주는 건데 뭐 시청자 의견을 하는 건 가능하니까 자,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자, 정부 비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행위 자,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했죠. 이거 문화의 블랙리스트 사건. 자, 선거일적 180일간 광고문 설치 금지 너무 길어요. 우리 선거 계속 순차적으로 돌아오는데 자,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자, 대가 지급 변호사 광고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어요. 너무 광범위하다고 정치적 목적 지닌 행위 뭔지 모르겠다. 자, 집회 허가 금지 조항 연역 자, 60년 헌법에 최초 있다가 자, 유신헌법 삭제 현행헌법에서 부활했다. 자, 이런 역사서를 봤을 때 집회 허가제는 허가만큼 절대적 금지하는 거다. 자, 집회 공동 목적 내적인 유대관계를 족한지 자, 족하다고 봤죠. 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시위 금지 자, 집회의 자유 침해인지 자, 민주적 기본질서 그냥 헌법 원리예요. 이거 그냥 구체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집회 자유 침해한다. 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집회 시위 금지 실질상 재판에 관련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집회 자유 침해한다. 자, 일출 시간 전, 일몰 시간 후, 5개 집회 금지, 집회 자유 침해한다 맞죠? 자, 일몰 시간 후 현대 야간에 많이 활동하죠. 자, 그러니까 금지하면 안 되겠다. 자, 집회 참가행위 감시, 감시 정보 수집 등 집회 자유 행사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불허하는 거죠. 자, 이런 감시 정보 수집하면은 집회 안 가려고 하겠죠. 자, 중복 집회 신고 시 앞선 집회가 가장 집회인 경우 뒤에 신고된 집회 금지 통보하면 안 되겠죠. 자, 국회의사당 100m 이내 100m 이내 쭉 나와요. 100m 이내 5개 집회 전면적 금지 집회 자유 침해한다. 자, 국무총리 공간 100m 이내 자, 집회 자유 침해한다. 애교기관 100m 이내 잘 봐야죠. 자,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니까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법원의 100m 이것도 집회 자유 침해한다. 자, 5개 집회에 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이제 폭력적 집회로 나가지 않을 것,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이런 거. 자, 미신고 5개 집회도 헌법상 보호 대상이 되냐? 된다고 했죠? 자, 미신고 5개 집회 시 행정벌 가한 거, 가인 처벌은 아니라고 했고, 자, 미신고 5개 집회에 해당하려면 자, 별도 요건 필요하다고 했죠? 자,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미신고 5개 집회도. 자, 경찰서장의 5개 집회 신고서 반려행위 헌법상 대상이 된다고 했죠? 자, 반려행위도 금지 통보로 볼 수밖에 없었다. 자, 2인 집회도 지시법 규제 대상이 된다고 했죠. 자, 집회 참가자에 대한 사진 촬영 행위 집회 자유를 제한한다고 했고, 자, 사진 촬영하면 심리적 부담이 느끼니까. 자,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 사전허가에 해당하는가? 네, 법률로서 사전허가는 행정권이 하는 거, 법률은 입법부가 하는 거, 그러니까 사전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집회 선택의 자유, 집회 자유 포함되지, 당연하죠. 집회 선택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체류형을 물에 혼합하여 살수한 행위가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가? 자, 이런 거 법에 유보 안 됐다 했죠? 그러니까 침해한다. 자, 결사에 대한 허가제에 대한 예외적 허용, 예외적 허가제? 안 된다, 그죠? 허가제는 절대적 금지다. 자, 법인이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자, 될 수 있다고 했고, 자, 안마사들, 안마사 옆에 가입강제. 자, 안마사들, 맹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입강제, 결사의 자유 침해 아니다. 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종합문제입니다. 자, 선거운동 방법 제한이 표현의 자유 제한인지 뭐 당연하죠? 선거운동 방법 제한이 결사의 자유 제한인지 자, 새마을금고 사법적 성격 그러니까 결사의 자유 내용 된다. 자, 결사의 자유에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가 포함된 것 당연하죠. 단체 내부 활동, 외부 활동뿐만 아니라 내부 활동도 포함된다. 자, 임원 선거가 선거권에 포함되냐? 선거권 공무원 뽑는 권리다. 근데 공무원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선거가 포함되지 않는다. 자, 공적 결사의 경우 사적 결사보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 당연하겠죠. 자, 사적 결사보다 공적 결사는 더 제한할 수 있으니까. 자,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에 관한 것이 자, 결사자에 속하는지 네, 속한다고 봤죠. 이것도 똑같죠. 3.1 분고 임원선거랑
자, 징역 농협 선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된 통신을 못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세자유 침해한다. 자, 법이 구성원 자격을 정하는 특수단체, 주택조합, 결사의자유 보호 대상이냐 안 된다고 했죠? 법이 정하고 있는. 자, 유주택 때 주택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결사의자유 침해가 아니다. 자, 약사가 아닌 자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 불허가 결사의자유 침해냐 아니죠? 약사가 아닌 자로 구성된 법인이에요. 자, 약사로 구성된 법인은 결사의자유 침해다. 자, 교수나 교수회, 자, 대학 자치 주체가 된다. 자, 국립대학교 총장 후보장 기타금 사례형 문제였는데요. 자, 공무원 기본권 주택 되죠. 자, 그래서 개인의 지위로서는 된다. 그래서 공무단인권 제한받고 침해 여부 이제 심사했죠. 자,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이냐. 자, 기본권 된다고 해서 직선제로 바뀐 이후로 쭉 대학 대통령이 이제 추천한 총장을 임명해 왔으니까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다. 헌법상 기본권이다. 자, 총장 후보자 선정을 반드시 직접 선출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합의된 방식으로 하면 된다. 자, 간선제 후보자 총장 후보자 선거, 자, 1,000만 원 기타금, 자, 공무단위권 침해한다고 봤는데, 최근 판례에서는 직선제에서 1,000만 원 기타금 이제 침해 안 한다고 봤죠. 그거랑 같이 비교해 주세요. 자, 학칙 규정, 직접 헌법서 청구할 수 있는지, 그죠? 자, 학칙이 행정규칙이든 자치규범이든 대외적 구순이 있다고 했죠. 자, 대학의 자율 침해 여부 심사 기준, 자, 대학의 자율도 입법 형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입법 형성한 게 이탈로 심사한다. 자, 총장 후보자를 직접 선거로 선전시 선관위에 선거사무 이탁해야 한다. 자, 의무 규정이다. 조문 문제고요. 자, 총장 후보자 선정시 선관위에 의무적 이탁하는 것. 자, 이 위의 규정 시키는 것이 대학 자율 침해냐 아니라고 봤죠. 선거 관리만 맡기는 거. 자, 국립대학 헌법서 청구인 능력 대 네, 근정된다고 봤죠. 교원 보수에 관한 사항도 대학 자율권에 포함된다고 봤고요. 자, 그러나 자, 민세에 관한 사항을 자, 교수 스스로 퇴직 여부 결정하는 거 이거는 대학 자율권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여기까지 복습했습니다.